과테말라 산타로사 레드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양 바리스타입니다. 오늘이 2022년 9월 7일 수요일이네요. 9시 10분입니다. 오늘은 어제 로스팅한 글씨를 제가 못 써가지고 과테말라 산타로사 레드헌이 내추럴이죠. 허니 방식이니까 내추럴입니다. 요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오늘은 칼리타 웨이브를 이용을 해서 따뜻한 핸드드립 한 잔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향기 좋습니다. 예. 보시죠. 요 녀석 같은 경우는 과테말라 일반 원두들 중에서 흔치 않은 그 가공 원두입니다. 로스팅은 대체적으로 잘 된 편이었고요. 예. 그다음에 원두들의 크기라든가 이것도 약간 뭐 편차가 있긴 하지만 내추럴 방식이니까 감안을 좀 하면 예.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예. 자, 221g 정도. 예, 20g이라고 하죠, 일단. 제가 사용하는 그라인더 기준으로 해서 17단계로 분쇄를 하겠습니다. 어휴, 커피향이 좋을 수밖에 없죠. 로스팅한 지가 24시간이 아, 향 좋습니다. 좀 묵직한 편입니다. 과테말라스러운 제가 좋아하는 좀 묵직한 살살살 흔들어서 정전기를 좀 빼두고요. 따뜻한 거는 먼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 물은 끓여놨습니다. 그 어느 고객님 그 나이가 지긋하신 아버지 뻘은 아닌 것 같고요. 한 막내 삼촌 뻘? 한 60대 정도 되어 보시는 목소리만 들었으니까 저도 그냥 네. 90도쯤서부터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일단 린싱을 먼저 한번 하죠. 예. 뭐 안 해도 되는데 따뜻한 거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번 해줍니다. 근데 이것도 작아서 번거롭죠, 이 녀석. 그리고 서버도 뜨거운 물을 예. 왜냐하면 이제 따뜻한 음료다 보니까 아시는 것처럼 온도가 중요하죠. 좀 문을 열어놔 가지고 좀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은 잔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잔데우기를 한 3분의 2 정도 뜨거운 물을 담아두죠. 그래서 잔데우기를 준비를 해두고요. 이 칼리타 웨이브는 이렇게 하면 이게 층이 무너져가지고 보기가 좀 안 좋죠. 그래서 따뜻한 거는 좀 드리퍼를 요거는 1인용이잖아요. 예, 좀 큰 거 2, 3인용을 쓰는 게 좋습니다. 모양새가 조금 보기가 안 좋죠. 자, 리셋 버튼 눌러주고요. 물의 온도가 87도 정도 됐겠죠. 자, 리셋 버튼 다 눌러줬고요. 가운데부터 천천히 원을 그리면서 예. 스타트 버튼 눌러주고요. 뜸들이기 물은 42mm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잔데우기를 하고 있고요. 과테말라 산타로사 레드헌입니다. 자, 25초. 자, 30초 지나니까
뽕뽕뽕 구멍 뚫린 게 보이시죠? 물길이 다 열렸습니다. 가운데부터 천천히 50ml씩 물을 4번 부어주죠. 따뜻한 거니까. 살짝 가라앉으면 2차. 자, 또 살짝 가라앉으면 3차. 3차서부터는 이제 넓게 뜨거운 물하고 커피 가루하고 전체적으로 다 만나서 충분히 추출될 수 있도록, 예. 3차에 물을 좀 많이 붓네요. 제가 말을 하느라고. 자, 4차. 자, 요렇게 하면 260ml 정도, 250에서 260ml 정도. 자, 그만하겠습니다. 요렇게 되면 200ml가 추출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잔대우기 해둔 물은 이제 버려야죠. 자, 잔대우기 한 물은 버리고 컵에다 살살살 흔들어서, 예, 컵에다 따라주면 됩니다. 자, 저는 항상 그렇듯이 요만큼 따르면 조금 남습니다. 예. 다 채울까요, 그냥? 네. 이렇게 해서 잔에 올려주면 맛있는 따뜻한, 예, 네, 커피 한 잔이 완성이 됐습니다. 온도 한번 재볼까요? 시간은 1분 55초. 예. 60도 초반, 중반 정도 나오면 되는데, 63도, 예, 물의 온도가 아니죠. 요 상태로 두고 자리를 옮겨갖고 이어가겠습니다. 자리를 좀 옮겼습니다. 아이고, 일단 맛을 한잔 보겠습니다. 오랜만이죠, 따뜻한 거. 향 진짜 좋네요. 고향 생각나네요. 산미가 있고 살짝 있고요. 아, 이 밸런스 진짜 좋네요. 단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단맛도 있고 뭐 체리, 뭐 베리류 그쪽인 것 같은데요. 알싸한 맛도 있고 감칠맛도 있습니다. 밸런스 좋네요. 한번 볼까요? 과일의 단맛, 만다린이죠. 초코, 밀크 초콜릿, 코코아, 구구나무. 아, 좋습니다. 아까 이제 커피 내리다가 이야기가 끊겼는데요. 이제 중년에 굉장히 그 젠틀한 목소리. 예, 아주 점잖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격식을 갖췄다라는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하여튼 뭐 좀 대화하기가 굉장히 즐거운
기분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딱 뭐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약간의 그 격식이 좀 있는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분께서 이제 전화를 주셨는데 추석에 이제 명절에 가족들하고 맛있는 커피를 좀 마시고 싶은데 하와이안 코나를 주문할 수 있나. 근데 이제 너무 늦었죠. 네, 늦게 전화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명절 추석 연휴 지나고 난 다음에 주문을 좀 해주십사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따뜻한 거를 말씀을 여쭤보시더라고요. 근데 따뜻한 거는 뭐 워낙 많은 분들이 다 그 핸드드립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 영상도 많고 그리고 대부분 다 따뜻한 걸로 커피를 내리기 때문에 뭐 저까지 굳이 그럴 필요 있나 싶고 일단 그다음에 저는 이제 또 몸이 이렇게 뚱뚱하다 보니까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 저는 또 따뜻한 것보다는 아이스가 좀 맞습니다 몸에. 예. 또 아이스를 또 즐겨 마시고 아 감칠맛 좋습니다. 아 이 감칠맛이 오렌지에서 나는 산미네요. 산미가 기본적으로 살짝 있는 게 아주 기분을 경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산미하고 단맛하고 밸런스가 좋으니까 맛있네요. 꽃향기 쪽보다는 과일 쪽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핸드드립 따뜻한 거 진짜 오랜만에 먹습니다. 그래서 그 노신사분 고객님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저께인가 통화를 했었는데 그래서 또 날씨도 이제 좀 서늘해졌죠. 그래서 몸으로 좀 따뜻한 거를 마셔봤습니다. 확실히 감흥이 좀 다르네요. 네. 가을이 와서 그런 맛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둘둘둘 법칙 뭐 그 표현을 그대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정답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큰 아웃라인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가이드를.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예, 커피 내리는 방식이라든가 취향이라든가 뭐 모든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즘은 그거를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이 거의 없으신데 한 2년 전만 해도 커피를 몇 그램을 넣어야 되냐, 몇 분을 내려야 되냐, 몇 밀리를 내려야 되냐, 분쇄도는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아이 뭐 질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고민하다가 그냥 한 이 정도면 그래도 기본은 되지 않나 싶은 그 가이드를 해갖고 이제 뭐 둘둘둘 법칙이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20ml 원두를 넣고 2분 동안 한 200ml 정도 추출하는 거, 예, 그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물은 총 5번이죠. 뜸들이기 1번, 그 다음에 물 내리기 1차, 2차, 3차, 4차 해갖고 총 5번. 그래서 50ml씩 해서 총 250ml 정도 물을 넣으면 원두가 물을 머금고 있는 양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드리퍼도 그 물을 머금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거의 한 210ml에서 한 220ml 정도 추출이 됩니다.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 요 따뜻한 요 잔 커피 잔 기준으로 하면 180ml에서 한 200ml가 한 잔 기준이거든요. 근데 일본은 모르겠습니다. 뭐 하리오하고 칼리타에서 그렇게 룰을 정했는지 안 그러면 일본의 기본 그 생활 구조상 컵의 크기가 뭐 좀 작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선입견이
또 다른 건지 그건 뭐 알 길이 없는데 일본은 한 잔의 기본 양이 좀 적죠. 네. 뭐 한 150ml 내외 네. 그 정도를 한 잔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또 다 다르고 나라별로 뭐 생활하는 습관별로 그다음에 취향별로 모든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그 정답을 찾기가 또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 큰 그 아웃라인만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이제 변수를 본인 취향에 맞게끔 변수를 약간씩 조정을 해가면서 변곡점들이 있잖아요. 원두의 양이라든가 그 다음에 칼리 드리퍼의 선택이 가장 기본이죠. 어떤 드리퍼를 쓸 것인가에 따라서 맛의 전체적인 균형성이 좌우가 되기도 합니다.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갓 로스팅한 원두 같은 경우에는 카리오보다는 칼리타 드리퍼를 개인적으로는 선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물 빠짐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하리오 같은 경우는 안 그러면 하리오는 분쇄도를 조금 더 곱게 하든가 원두의 양을 조금 더 늦춰 갓 로스팅한 거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성향이 조금 진한 커피를 마시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없다는 거죠. 온도가 내려가면서 아 식을수록 맛있네요. 은은한 바닐라 쿠미에서 바닐라 향이 나네요. 역시 어떤 분은 드시고 또 야 나는 바닐라 향이 안 느껴지는데 뭔 소리를 하냐 또 그러실까봐.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 그제는 좀 몸이 굉장히 좀 안 좋았습니다. 아 일이 끝나니까 새벽 3시 반 그 정리하니까 새벽 4시 그제도 새벽 4시에 들어가 퇴근을 했죠. 어제도 터벅터벅 들어가다가 시계 보니까 새벽 4시더라고요. 아, 진짜 열과성을 다한 2, 3일이었습니다. 3일 정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커피 마실 엄두를 못 냈고요, 일단. 굉장히 좀 바빴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뭐 이것저것 하고 잠을 자려고 그랬는데 이 몸에 통증이 좀 많이 와서 아침에 이제 한 아침 7시 뭐 이렇게 몸이 아파서 잠이 안 와가지고 뒹굴뒹굴 거리다가 7시인가에 잤습니다. 그제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그래서 오늘은 택배를 다 내보내고 원래 이제 어저께가 마감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다 공지사항도 이렇게 올려놨죠. 근데 실질적으로 오늘이 마감이었습니다. 하루를 저는 좀 땡겨서 여유분을 좀 가지고 왜냐하면 뭐 늘 그랬습니다 저는. 네. 꼭 좀 급하게 주문을 주시는 분들이 꼭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마감 날짜에 택배를 다 발송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일이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공산품을 포장을 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고 어떻든지 간에 2차 가공을 하기 때문에 로스팅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딱 뭐 10분, 20분 걸린다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없죠. 원두를 굽는 양이라든가 불에 조조하는 그런 상황이라든가 하루에 어제하고 그제는 한 20종류씩 로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로스팅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핸드픽해서 다 골라내야죠. 그 시간이 더 오래 걸리죠, 사실. 로스팅하는 시간보다 원두 이렇게 골라내는 시간이 사실 또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포장하고, 뭐, 포장하는데 또 뭐, 손이 많이 가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혼자 한 사람이 하는 업무의 양을 많이 이제 오버가 돼서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뭔가를 작업을 해놓지 않으면 그 다음날 물건이 못 나가죠. 그러면 이제 하루가 밀리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그 다음날도 밀리잖아요. 연쇄적으로 계속 밀리다 보니까 이틀만 밀리면 날짜가 많이 바뀌죠. 로스팅하는 날짜가 많이 바뀝니다. 주문한 날짜하고 로스팅한 날짜하고 물건 받는 날짜하고 네. 어느 상식선에서 이렇게 좀 이어져야지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못할 날짜들이 이렇게 막 섞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주문했으면 1월 2일 날 로스팅 해갖고 1월 4일이나 5일 날 받아야 되는데 이게 밀리다 보면 뭐 물건도 제때 지금은 이제 도착할지도 모르죠. 사실 도착할지 안 할지도 모르죠. 엄청 밀려 있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하루를 이제 말미를 여유를 재서 갖고 하루를 일찍 마감을 했죠. 근데 결국은 제 예상대로 6일날 택배가 다 못 나가서 하루가 이제 오늘 마감이 다 돼서 오늘은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건이 언제 도착할지는 사실 저도 모르죠. 빨리 도착을 해야 되는데 뭐 택배가 워낙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택배회사에서 배송이 그 정상적으로 될지는 참 걱정입니다, 저는. 근데 이제 로스팅을 뭐 사실은 몸이 많이 힘들고 몸앓이를 좀 많이 하고 뭐 등치는 이래도 네, 사실 저질 체력이라서 많이 힘듭니다, 사실. 그래서 하루에 한 10개나 한 12, 13개 정도 딱 굽는 게 딱 좋아요, 저는. 네, 그 정도면 시간도 딱 맞고 택배 시간도 딱 맞고 그다음에 제가 뭐 그냥 네, 하루 일과에 딱 아주 알맞은데 이게 15개가 넘어가면은 이제 부하가 걸리죠. 체력적으로 많이 노동 강도가 그러니까 1시간 일하는 거하고 2시간 일하는 거하고 이 후유증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지금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어제 그제 로스팅을 하고 이제 택배를 포장을 하면서 샘플러를 주문하시는 분들이 이제 중간에 계시죠. 근데 샘플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비용 면에서 생각을 많이들 하시겠죠. 고객 입장에서는 뭐 저도 마찬가지죠. 물건을 살 땐 품질을 가늠하기가 어렵죠. 커피 원두는 사실 경험해 보질 않았고 그 다음에 또 같은 예를 들어서 아리차라고 해도 아리차를 같은 생두를 가지고 로스팅 하는 사람마다 약간씩의 편차는 있지만 그래도 좀 저렴한 거를 찾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괜히 비싸게 주고 사는 것 같으면 좀 약이 오르죠. 근데 또 판매자 입장에서는 또 좀 생각이 좀 다르죠. 네. 뭐 다만 10원이라도 좀 비싸게 받고 싶은 게 또 욕심이죠. 하여튼.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뭐, 커피를 바라보는 방향성이라고 할까요? 뭐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뭐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많이 팔고 박리담회 해가지고 뭐 매출을 일으키고 뭐 그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뭐 예전에 다른 유통할 때도 그런 거를 통해서 경험을 많이 해봤고 뭐 매출도 많이 일으켜봤고 뭐 해볼 거 다 해봐가지고 뭐 그거에 대해서 별로 욕심이나 미련은 없습니다. 예.
할 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큰 관심사가 아니라서. 근데 저는 이제 뭐 그렇게 대량 생산을 해서 기계적으로 막 제품을 좀 한정져서 한 10가지나 20가지 생두를 가지고 매입을 많이 해가지고 로스터기 큰 거 사가지고 한 번에 로스팅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막 좀 저렴하게 뭐 공장이나 뭐 이런 식으로라기보다는 저는 아니 맛있는 커피 온도가 이렇게 많은데 저는 늘 그 생각이라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소량 다 품목을 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제가 커피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죠. 그거에 부합하는 거죠. 지금 일의 패턴이. 그래서 시간을 두고 새로운 제품들을 계속 들여오고 일단은 물건을 판매하는 것도 판매하는 건데 본질적으로 제가 이제 마시고 싶은 욕심이 먼저죠. 아, 요거는 어떨까? 요 녀석은 또 무슨 맛일까? 어떤 즐거움이 있을까? 그런 궁금증, 관심, 호기심,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커피를 저는 이제 새로운 제품들을 늘 물색을 하고 찾아서 마셔보고 또 좋은 맛이 좋다, 좋은 커피다라고 판단이 되면 또 이렇게 판매도 하고 소개도 하고 영상도 좀 찍고 그렇게 하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는 매출이 우선시 되는 것보다는 그런 취향을 제가 이제 그런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를 이용하시는 저희 회사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런 취향으로 조금 이렇게 좀 옮겨 가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소량 다 품목을 주문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200g 뭐 두세 종류, 500g 두세 종류, 뭐 이렇게 1kg 뭐 두세 종류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뭐 500g 하나, 1kg 이렇게 사시는 분도 계신데 다품 여러 개를 이제 구입하시는 분들도 계속 이제 꾸준히 늘어나시고 계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노동 강도가 조금 이제 계속 부하가 걸리죠. 예를 들어서 200g 세 종류를 구입하시는 분이 세 분이면 아홉 개를 구워야 되잖아요. 아홉 종류를. 거기서 겹치는 게 그나마 있으면 또 좀 위로가 되는데 진짜 거짓말처럼 겹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아 진짜 그거 보면 제가 아직 이렇게 송장을 뽑을 때마다 감탄을 합니다. 야, 어떻게 입맛이 이렇게 다들 다르실까? 진짜 다 달라요. 네. 겹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 있어갖고 노동 강도가 이게 부하가 걸리는 건 둘째치고. 그렇게 커피를 할 수 있게 이용을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먼저 이제 감사드리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 나와 같은 동족들이 늘어나는 그런 이제, 뭐라 그러죠? 즐거움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드셔보세요. 이거 맛있습니다. 그냥. 아, 그래? 한번 드셔보시고, 아, 진짜 괜찮네. 그리고 이제 또 구매하시고. 그리고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맛있어? 그러면 한번 먹어볼까?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재밌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샘플러라는 상품군을 판매를 하고 있죠. 뭐 100g 네 종류, 안 그러면 200g 세 종류. 예전에는 이제 50g씩 10종류를 샘플러 2였나요? 했었죠. 근데 그건 너무 힘이 들어서 업무가 너무 많아서 일이 너무 많아서 그거는 좀 일단은 좀 그래서 좀 뺐습니다. 근데 이제 뭐 샘플러 같은 경우는 100g 4종류라든가 200g 6종류 금액적인 면에서 비교를 해보시면 조금 뭐 부담이 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새로운 커피에 대한 좀 기대감이랄까요? 아니면 좀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반강제적인 기회를 삼으실 수는 있죠. 반강제죠, 그냥. 반강제도 아니고 강제적인. 저희가 그냥 밀어내는 거죠. 네. 이거 한번 드셔보십시오, 이렇게. 오마카세라고 그러나요? 그 일본. 뭐 그런 겁니다. 그냥 오늘의 스페셜 어둠 거죠. 네, 이거 한번 드셔보십시오. 네. 뭐, 근데 그런 거를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커피 종류가 제가 지금 판매하는 게 175종류죠. 175개입니다. 근데 더 있죠. 근데 상품군을 아직 등록을 못한 것도 있고 테스트 중인 것도 있고 뭐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적인 커피보다는 이런 거 있잖아요. 왜? 한번 이건 뭐지? 아, 이런 원두도 있나? 이런 커피도 있나? 아, 이건 뭘까 싶은데 막상 구매하기는 또 쉽지가 않죠. 그런 원두들에 대한 그 우연을 가장한 기회, 좋은 기회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네.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요 며칠은 코스타리카 보쉬 무산소 허니가 이제 주문이 계속 들어와서 그거를 몇 분들한테 이제 보내드렸죠. 그러니까 맛있다 맛없다를 떠나서 좀 새로운 커피.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설렁탕을 좋아하니까 설렁탕을 좋아한다고 맨날 설렁탕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짜장면도 한번 먹어보고 뭐 떡볶이도 먹고 뭐 이렇게 좀 그죠? 그 중에서 또 내 입맛에 맞는 게 뭐가 있는지 또 찾아가는 저희는 재미를 맛에 대한 재미를 찾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저희 핸드드립 커피 마시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일조를 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샘플러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두가 저희는 지금 구워놓은 게 한 40가지가 넘게 있어요. 그러니까 겹치는 게 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손님들이 주문하시는 원두들이 겹친다기보다는 안 겹치는 게 85% 정도입니다. 거의. 겹치는 거에 대표적인 거는 저거예요. 게이샤, 에티오피아 게이샤. 아, 그러면 아리차, 코케오니. 네. 그런 종류 한 서너 가지 종류 빼고는 거의 안 겹치죠. 그렇다 보니까 뭐 제 의견도 제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고객님들이 그 원두를 구매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거를 한번 경험을 해보는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얘기가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 내 이 관심 영역에 이 밖에 있는 것들에 대한 새로운 충격 맛이 없을 수도 있죠, 당연히. 네. 근데 토끼 원두가 아마 그렇게 이질적인 원두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저희가 뭐 다른 로스터 분들이 취급하는 원두들도 다 좋은 원두들이 많이 많지만 저희가 들여와 있는 커피 원두들도 품질이 그렇게 떨어지는 것들은 많지가 않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한번 드셔보실만 하다는 거죠. 아유, 참 맛있습니다. 식으면서 그 원, 그 커피의 향이 고급지네요. 아유. 그, 에티오피아? 코첼의 G1 내추럴이 근래에 들어왔잖아요. 오늘 그걸 마실까 이걸 마실까 하다가 뭐 에티오피아는 워낙 많이 마시고 또 원두 종류도 또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오늘은 이거를 좀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과테말라 내추럴 커피가 꽤 흔하지는 않죠. 그 중에서도 일반 커피 중에서 레벨 중에서 과테말라 허니 프로세싱도 또 흔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또 레드 허니 프로세싱은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죠. 없습니다. 네, 거의 없습니다. 아, 맛있네요. 희귀종이라 한번 들여와 봤습니다. 그래서 뭐 시즌 상품으로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커피 원두로.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 있을 때 맛을 한번 보시고 샘플러를 이용을 해가지고 한번 드셔보시고 그 중에서 내 취향에 맞는 게 있으면 그걸 주문을 하시는 것도 좋죠. 그래서 요즘 포장을 하면서 포장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야, 보내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네, 좋은 커피들이 지금 뭐 로스팅된 게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아, 막 고민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예. 그 뭐 이제 받아보신 분들이 만족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오늘은 진짜 일찍 들어가서 잠을 좀 자야 되겠습니다. 아, 몸이 너무 찌뿌둥하고 아파가지고 그리고 원두 종류가 많은데 택배가 안 나가니까 다음 주 13일 화요일서부터 아마 정상적으로 13일인가요? 네. 택배가 이제 발송이 되죠. 그래서 어제 밤에 혼자 생각을 했는데 지금 원두 종류가 워낙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추석 연휴 동안 저희는 이 또 커피 원두 로스팅 할 일은 없지만 카페를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거의 한 2주 동안 커피를 안 팔아가지고 내일부터는 이제 매장 오픈을 하죠. 또 예, 커피를 판매를 해야죠. 그래서 20g씩 샘플을 다 만들어가지고 추석 시즌에 다음 주 화요일까지 택배가 안 나가죠. 네, 화요일부터 택배가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주문 주셨던 분들, 요 추석 연휴에 주문 주신 분들, 그분들한테 샘플을 좀 다양하게
보내드려 볼까 싶은 생각을 어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샘플 다 만들어야죠. 20g씩. 그래서 뭐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지금 네, 하와이용 코나, 뭐 과테말라 게이샤, 콜롬비아 게이샤, 뭐 자메이카 블루마운틴서부터 해가지고 예멘 모카. 그 다음에 뭐 일반 원두들까지 해가지고. 아, 200g 주문 들어왔다고 200g, 300-400g 로스팅이 불가능하거든요, 사실. 네, 샘플 로스팅 하는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그렇다고, 또 그만큼만 로스팅 해갖고 보내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저는 한 700g에서 1kg 정도 넉넉하게 로스팅을 해놔요. 저도 그냥 두런두런 맛도 보고, 그 다음에 샘플 보내드릴 거 있으면 샘플로도 좀 보내드리고, 그리고 또, 매장 모셔가지고 원두 구매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그래서 넉넉하게 해놨는데, 이번엔 너무 많이 해놨죠. 그래서, 추석 연휴 동안, 그러니까 9월 7일이죠, 오늘이. 오늘서부터 9월 13일, 다음 주 화요일까지 주문 주시는 분들은, 제가, 20g씩 샘플을 다 담아가지고 저희 한 40종류 원두들을 네, 샘플 작업을 다 해가지고 그냥 뭐 한 장씩 드실 수 있게끔 다양하게 네, 한 서너 뭐 적게는 두세 종류 많게는 한 네다섯 종류씩 좀 보내드려 볼까. 그래서 내일서부터는 그 작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아, 이제 내일 모레면은 이제 마눌님이 들어오십니다. 아, 너무 힘들었습니다. 3주 동안 혼자 생활을 해봤는데 재미가 없네요, 사실 저는 혼자 있으니까. 뭐 집 매장, 집 매장 로스팅, 집 매장 로스팅, 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뭐 친구를 만나고 술을 뭐 마셔야지 친구를 만나죠. 그리고 일요일날은 너무 힘드니까 그냥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누워가지고 그냥 뒹굴뒹굴. 그렇다 보니까 3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맛있는 거 먹으러 다녀야죠. 나가서 커피도 한 잔 안 마셨죠, 저는. 그리고 또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겁이 좀 생기네요. 젊었을 때는 참 겁 없이 살았는데 마누라 없을 때 또 뭐 사건 사고 생기면 골치 아프잖아요. 또 면도 안 쓰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을 좀 안 하려고 자제를 좀 많이 하죠. 했죠. 사건 사고가 좀 안 생기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하고 매장, 집하고 매장 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일요일 날에는 뭐 어디 나가지도 않고 집에만 조용히 있고 라면 끓여 먹고 그냥 그러고 있죠. 그래서 3주가 이제 돼갑니다. 3주 동안 혼자, 그러니까 제철을 만나고서는 연애할 때를 포함해가지고 지금처럼 오래 떨어져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예. 예전에 뭐 일이 있어갖고 외국에 뭐 출장 잠깐 나갔다 올 때 뭐 길어야 뭐 한 열흘 그렇게만 갔다 올 때 빼고는, 네. 나이를 이제 50이 넘어가면서 새로운 경험을 좀, 좋은 경험을 좀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힘들다라기보다는, 그리고 뭐, 와이프의 뭐 소중함 뭐 이런 거보다는,
진짜 걱정이 일단 좀 많이 앞서죠. 네. 뭐 아프지는 않을까. 네. 뭐 문제는 안 생겼나. 어려운 점은 없을까. 이제 걱정이 좀 앞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면 맛있는 거 먹으러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여기 시스템도 매장 시스템도 좀 바꿔놓을 것들 바꿔놓은 것들도 있고 이제 내일은 나와서 이제 원두를 다 원산지별로 다시 정리를 좀 싹 좀 해놓으려고 합니다. 지금은 시스테믹하지 않게끔 좀 되어 있어가지고 동선이 좀 너무 좀 혼잡해가지고 그거를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처가 오면은 조금 더 편안하게 재밌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세팅을 좀 해놓으려고 계획을 좀 잡고 있습니다. 아 오늘 진짜 한 3일 너무 거의 등이 안 펴집니다. 아우 아 뿌듯합니다. 개인적으로 문제가 안 생기게끔 택배를 다 보낸 것도 그렇고 커피들 맛있게들 드시고요. 예, 추석 연휴 예, 편안하게들 보내시고 추석 끝나고 예, 또 저는 이제 추석 때는 시간이 개인적으로 로스팅을 안 하니까 시간들이 조금 있으니까 제 밀린 업무들을 좀 정리를 좀 하고 매장도 좀 정리할 거 정리하고 창고 가서 또 손 볼 거 있으면 창고 가서 또 손도 좀 보고 잡무가 많죠 저. 추석 연휴 저도 끝나고 심기일전은 또 가다듬어가지고 이제는 커피 리뷰 단내 세팅을 좀 해야 돼서 이제는 더 많은 커피 예, 더 맛있는 커피들 즐기실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저도 추석 때는 조금 쉬면서 네, 업무 정리를 좀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들 보내시고요. 네, 오늘 덕분에 커피 한잔 잘 마셨습니다. 감사합니다.